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Didway 새로운 뮤직비디오 올라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뭐 이틀 전, 3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자, 이 비디오의 리액션 요청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조금 작업을 해서 올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딜웨이의 아웃사이더.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딜웨이 들었던 음악들 중에 가장 힙합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힙합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지한 음악을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는 가사가 있길래 또 해석이 또 가능해졌어요.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자신이 여기까지 성공해온 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헤이러들한테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섞은 음악인 것 같고, 음악의 전반적인 바이브가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지만 가사에서도 단어들이 조금씩 언급이 됐듯이 트래비스 스캇의 아마 시크 모드가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 중에는 좀 트래비스 스캇과 좀 비교하는 약간 비판의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저희 생각은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idway의 Outsider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Back to hometown, I feel like impossible. Out of blue, deep in the sky, gotta take all. Some number to go. What kind of love you 심지어 그 래핑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신선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이트업. 심지어 약간 복장에서도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이 좀 있네요. 아까 그 불꽃 퍼플 플레임처럼 이렇게 보였던 티셔츠 같은 경우는 트래비스 스캇 또 다른 닉네임이 라플레임이잖아요. 그런 것에 연상되기도 하고. 좀 아쉽다 이거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트래비스 스캇의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나온 힙합 음악들이 이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한때 한국 래퍼 중에도 지금은 이제 헤이러들보다는 진짜 팬들이 많은 CK 같은 경우도 음악적 초창기 때는 트래비스 스캇의 모티브를 받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심지어 본인이 트래비스 스캇의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자신의 음악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 자신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저는 트래비스 스캇만의 그 독특한 사운드가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주적인 음악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면서 뭔가 그 특유의 트래비스 스캇 특유의 약간 몽환적인 바이브의 힙합 음악을 만든단 말이에요. D-Way의 아웃사이더는 트래비스 스캇의 시코 모드를 인스피레이션을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계속 중간에 들었잖아요. 추임새도 straight up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트래비스 스캇의 그 전매특허 추임새 아니겠습니까?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그렇고 우주적인 배경을 하고 있었죠.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일들은 굉장히 흔한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스캇이 너무나 되고 싶다고 느껴질 정도로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곡에 대해서 힙합 음악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영감을 받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색깔보다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분명 음악인데 자신의 음악에서 다른 래퍼의 음악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는 또 떠오르는 정도도 또 너무 많이 떠오르는 정도가 있고 너무 좀 적게 떠오르는 정도가 있잖아요. 저는 이 음악이 너무 트래비스 스캇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음악이에요. 약간 딜웨이 뒤에 트래비스 스캇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좀 트래비스 스캇의 음악에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요. 자신의 색깔을 갖지 못한 채 다른 래퍼의 모습과 음악적 색깔이 보인다는 거는 좀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전 리액션 비디오 코로나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지금처럼 어떤 뭐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이 느껴진다 막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심하게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듣다가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감을 받아서 음악이 나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지 아시죠? 뭔가의 영감을 받았으면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아티스트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